서울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이제는 새로운 문화의 발상지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연남동. 그곳의 거리를 헤매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남동이 없었던 것, 연남동이 현재 없는 것. 거리를 헤매던 그가 찾은 해답. 연남동에 없던 이 새로운 가게는 등장하자마자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데요. 평균적으로는 한 200에서 250 그릇 정도 나가고요. 주말 같은 데는 한 350 그릇. MZ세대 젊은 주인장이 야심차게 시작한 아이템은 바삭한 튀김이 가득, 화려한 비주얼 자랑하는 텐동. 연남동 와서는 이제 텐동 먹어야 돼. 빨리 와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 연남동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새로운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바삭함의 진수 텐동의 맛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맛집 많은 연남동 내에서도 유달리 인기 있다는 한 식당. 매장 앞에서 대기는 기본. 찾아온 사람들로 매장 안이 북적이는데요. 사실 이곳은 연남동에서 처음 이 텐동을 선보인 매장으로 유명하다고요. 찾았더니 여기가 제일 먼저 떠가지고 찾아서 온 거예요. 웨이팅을 저번에 한 30분 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텐동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다양한 손님들이 이곳을 찾는 단 하나의 이유, 텐동. 텐동으로 이름 좀 알렸다는 주인장에게 텐동이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일본 이제 밥류는 덮밥처럼 먹는 게이라고 하는데 튀김을 밥 위에 덮어서 먹는 튀김 덮밥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소나 해산물 등 갖가지 튀김을 밥 위에 차곡차곡 쌓아 소스를 사르르 부어 먹는 튀김 덮밥 텐동. 그렇다면 이곳의 텐동 왜 이렇게 인기인 거죠? 텐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튀김이죠. 튀김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텐동에 대한 완성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텐동의 핵심인 튀김은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석에서 반죽을 묻혀 튀김을 튀겨낸다고요. 그런데 흔히 알던 반죽보다 훨씬 묽은 튀김 반죽. 저희가 베이스 반죽에서 이제 계란물을 타면서 농도를 맞췄을 때 물, 여기 살짝 물처럼 주르르 흐르는 농도가 제일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튀겨지는 중에도 튀김옷을 계속 덧입혀주는 것이 이 텐동 튀김의 비결. 손길이 정말 섬세하네요. 단순한 긴 튀김 하나만 봐도 그 바삭함이 눈에 보이는 것 같죠? 튀김하면 뭐 분식집 같은 데서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그런 튀김이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위해 동일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일반적인 튀김 방식과 텐동 방식 두 가지로 튀겨내봤는데요. 과연 주인장의 말대로 두 가지 튀김에 큰 차이가 있을지. 다르다. 얘는 딱 봐도 튀김옷이 그냥 발라져 있는 그런 느낌, 익숙한 그런 튀김 맛인데 이 텐동 튀김은 딱 보기에도 일단 훨씬 바삭해 보이는데 먹으면은 튀김옷이 좀 더 가볍게 그렇게 묻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기술을 터득하기까지는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텐동은 일본에서 온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떻게 튀기는지, 그 전통 방식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갖가지 종류의 채소와 고급 재료 중에 하나인 장어, 거기에 화룡점정 수란까지 튀겨내고 고슬고슬 밥 위에 차곡차곡 튀김을 쌓아 달짝지근 특제 소스를 빙글빙글 둘러주면 이색덮밥 요리 텐동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바삭한 튀김과 밥의 조합, 과연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튀김옷은 좀 바삭한데 안에 재료는 또 촉촉해서 뭔가 좀 조화가 맞는 것 같아요. 구성도 엄청 다양하게 메뉴도 많아가지고 먹는 데도 바삭바삭하고 먹는 식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도 좀 눅눅하지가 않고 계속 바삭한 게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인기를 증명하듯 매일같이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곳. 하지만 성공의 이유는 단지 텐동의 맛뿐만이 아니었다는데요.
사실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텐동이라는 음식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마침 제가 이 연남동을 걷고 있었는데 텐동이라는 아이템이 없었기에 아무래도 여기가 역사가 좀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 오래된 음식점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이 속에서 조금 새로운 아이템을 보여주고자 싶었던 게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기존 시장 개척에 뛰어들었던 이상훈 대표의 과감함. 그리고 생소할 수 있는 음식에 한국의 색을 가미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금의 성공을 있게 한 셈이라고요. 텐동이란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도 튀김류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텐동을 드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조금 느끼해하세요. 한식의 된장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칼칼하게 끓인 된장국에 일본식 맛을 가미하는 거죠. 한국적인 맛으로 보완한 이곳만의 텐동. 지금은 일부러 그 맛을 찾아오는 고객이 대부분이랍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먹었을 때 바로 물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 이렇게 음식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분. 계속 생각나고 묘한 매력 때문에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장을 성공으로 이끈 또 하나의 비결. 바로 숙련된 직원들이라는데요. 제가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고 메뉴를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채류 그리고 수란까지 해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해산물 전담 파트여서 해산물만 튀기고 있습니다. 플레이팅 전담이에요. 한 그릇의 텐동, 그 속에는 최고의 텐동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온 직원들의 노력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연남동에서 시작해 벌써 매장 수만 42개 돌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대기가 일상이라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200에서 250 그릇 정도 나가고요. 주말 같은 때는 한 350 그릇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 이야기를 겹겹이 쌓아온 이곳의 주인장. 젊은 나이지만 10년간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고 책임져 왔다는데요. 바로 버리고 끊어져서 지금 한식하고 일식 관련 브랜드 3개 하고 있고요. 원래 중식 브랜드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잠시 멈춰있고 양식 브랜드도 하고 있고요. 그가 오랜 시간 다양한 요리를 접하고 공부하면서 깨달은 외식 문화의 변화. 바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음식을 단순히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으신 분들은 맛도 당연히 중요하고 인테리어도 중요하고 하지만 SNS의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인테리어에서 이쁜 음식을 들고 본인 SNS에 올리시는 손님이 대부분이거든요. 봤을 때 아 여기 먹음직스럽다, 되게 맛있겠다, 궁금증을 유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 흐름에 맞춘 맛과 전략으로 MZ세대의 마음을 읽어낸 텐동 브랜드. 그래서 이곳에는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손님들의 이런 가감 없는 피드백이 쌓여 이성훈 대표에겐 성공의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는데요. 어쩌면 제가 소심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손님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싶다가 제일 궁극적인 목표인데 찐 후기라고 하죠, 요즘엔. MZ세대들하고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 소통 속에서 우리 매장의 음식을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맞춘 음식과 맛, 그리고 자신만의 전략들로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한 텐동집의 이야기. 이곳의 성공 시대는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한국화된 텐동을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글로벌 시장을 또 공략해서 한국의 텐동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저희 텐동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